성성. 하나, 둘, 셋, 하나, 야, 여행에는 날씨가 제일 중요한데 오늘은 날씨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. 안녕하세요, 아나운서 김한태입니다. 아, 저는 충북 단양에 와 있습니다. 단양하면 떠오르는 거? 그렇죠. 단양팔경. 그만큼 풍광이 뛰어난 곳이라는 건데, 예로부터 수많은 학자와 시인들이 인정한 절경. 여기에는 관동팔경, 그리고 단양팔경이 있는데, 그 중에 한 곳인 바로 단양에 제가 여행을 왔습니다. 오랜 역사가 인정을 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절경, 단양팔경을 찾아서 저와 함께 여행 떠나보시죠. 돌들도 쌓아놓고 철쭉 진달래. 아직도 이 철쭉과 진달래를 구분을 못하겠는데 얘는 철쭉인가? 아, 뭐라고 써있나? 도담삼봉 과성문. 남한강 상류 강북판의 정선 땅에서 떠내려왔다는 세 개의 바위 봉우리로 가운데는 남편봉. 아, 남편봉이 있고 처봉, 첩봉. 아, 그래가지고 도담삼봉이라고 하는 거구나. 여행을 하다 보면요, 이렇게 이름이 어떻게 유래됐는지 알려주는 게 많은데 허투루 이름 지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고 보면은 여행 다니면서 이런 이름을 알고 가는 것도 굉장히 쏠쏠한 재미가 아닌가 싶네요.